내일 시장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태진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과장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하반기에 기조효과가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소비 관련 종목이라든지 실적에서 찾을 수 있는 기업들에 집중하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도 소비에 관련된 기업인데요. 롯데관광개발이라는 기업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드림타워와 전용 카지노 쇼핑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8년도 8월에 파라다이스와 제주 롯데카지노를 인수를 해서 LT카지노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호텔은 그랜드 하얏 호텔, 쇼핑몰은 한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14개의 아이템 편지숍을 제주와 서울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가장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점은 제주 드림타워인데요. 현재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싸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드림타워는 연변적이 9만 평 정도의 지상 38층의 제주 최대의 높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텔은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유치를 하였고요. 아시아 최대 규모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2위의 규모입니다. 카지노는 153대의 슬롯 머신과 261개로 면적이 1624평으로 현재 이 자산만 평가를 했을 때도 2조 원으로 오늘 시가총액이 한 1조 3천억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요. 드림타워의 가치만으로도 충분한 상승 가치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사업 구조는 직접 소유가 한 60%, 그리고 장기 임대가 41%로 잡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행이라든지 중국 소비에 대한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영업 환경을 한번 가정해 본다고 하면 카지나 매출에서 한 6천억에서 8천억 정도, 호텔은 1200억에서 1400억 정도, 그리고 기타 부분에서 한 1000억 정도를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매출액이 8천억에서 1조, 영업이익은 1400억에서 2100억 원 수준으로 현재 주가를 한 PER로 봤을 때 10배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파라다이스라든지 GKL,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게 된다면 동사의 상승 여력이 가장 뚜렷하게 크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매수 가격은 19,500원 수준이고요. 목표 가격은 23,500원, 손절 가격은 18,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이른바 코로나 피해주들 요즘 각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종목도 최근에 최고가를 기록을 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저희가 차트상으로 보면 최고가를 3월 2일 기록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차트로 봤을 때 투자자분들이 선뜻 들어가기에 좀 조심스러워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조정을 보면 그동안 기대감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최근 들어서 주식계 종목들을 보면은 21선이 목선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선 위에서 있는 종목들을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현재로서는 소비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